된 건가요? 안녕하세요. 쇼스터미입니다.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들어오세요. 저 오랜만에 왔죠?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, 안녕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요. 여기 되게 스포티하게 입었죠? 스케쳐스와 함께 시작을 할 건데요. 오늘 저 레깅스 잘안 입거든요. 근데 아까 입어보고 다르더라. 입은 거 보면 좀 모르시겠죠? 재질이 너무 편해서 그런가? 아까 전 방송에 30분 들어, 30분? 30분 정도 들어왔다고 하시는데, 오늘 제 방송에는 한 40분 들어오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스케쳐스의 대표 상품이죠? 오늘 입은 건 제가 레깅스랑 따라라라라라란. 오늘 딜라이트, 펭귄 딜라이트로 소개 드릴 텐데요. 색깔은요, 블랙, 블루, 레드. 다양하게 있으니까요. 왜 보이시죠? 저는 오늘 지금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요. 핑크 신었어요. 240. 제가 키는 작지만요, 발이 어마무시하게 크답니다.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. 오늘은 색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내가 뭐 신고 싶어요? 내가 데일리로 뭐를 신고 싶다? 데일리로 블랙이 무난한 것 같아요? 이러시면 블랙 신으시면 되고요. 아, 오늘은 특별하게. 저는 오늘 레드가 정말 이쁘더라고요. 저는 그동안 레드를 본 적이 없거든요. 그 레드 보고서 반했어요.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요. 촌스러운 그런 레드가 아니라요. 산뜻하죠.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까? 아, 여기 있구나?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색깔이 저는 레드를 솔직히 빨간 색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? 너무 이쁘죠? 이게 되게 막 촌스러운 빨강 이런 게 아니고요. 정열적인 레드라 그러나? 고급져요. 원래 색깔 중에 레드나 뭐 블루 이런 게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거든요. 근데 보이시죠? 이런 거 이제 고급지다 그러나? 얘가 딱 그런 스타일 같아.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아침에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자고서 오늘 조금 더왜 일찍 일어났냐면요. 조카가 오늘 6학년인데 졸업식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사진 찍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갔다가 다시 지금 촬영하러 온 건데요. 조카한테 제가 방송하니까 선물로 저는 미리 사가지고요. 조카 졸업 선물로 블루로 샀거든요. 근데 요즘 애들이라 그러죠. 요즘 애들은요,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. 근데 제가 일부러 블루를 사줬거든요.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아우, 이모 왜? 처음에 보지는 않고, 아우, 이모 왜 블루 샀어? 블랙이나 이런 거 그레이 사주지.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반 그런 촌스러운 그냥 단색 이런 게 아니고요. 딜라이트를 하면은 그 색감 뽑아내는 게 정말 유명하거든요. 그냥 일반 촌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요. 내가 실생활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데 좀 고급진 색깔.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아우 미래소년 코너 아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. 스케쳐스랑 함께하고 있고요. 지금 이쪽에 보여드리는 건 오늘 제가 입고 있는 건 치마 레깅스고요. 진짜 편해요.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하단 쪽에 나와 있지만요 가격이 우리 뭐 쿠, 위, 허민이님 팬이에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래가지고 뭘 그래가지고야? 허민이님 팬인데 뭘 그래가지고야? 이게 제일 최저가 우리 묵곳에서만 볼수 있는 가격이고요. 18,500원이에요. 저렴하죠. 저는 레깅스를요 평소 회사 다닐 때나 좀 사람들 없고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입는 편이거든요. 근데 왜좀 이렇게 멀리는 안 입냐면요. 좀 보풀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, 좀만 몇번 빨면 색이 바래진다거나, 좀 이렇게 늘어나요. 그래서 내 몸을 딱 바디를 딱 잡아줄 수가 없어서 그 점이 되게 싫은데, 스케쳐스는 저는 이거 스케쳐스 작년에도 입었고, 올해도 똑같은 걸로 계속 입고 있거든요. 늘어나질 않아요. 딱 입으면, 우리 벅지라 그러죠. 이제 벅지가 이렇게 튼실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벅지를 1.5인치를 싹 잡아주니까 딱 이뻐 보이더라고요.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게이 스케쳐스만의 매력이고요. 저는 요즘에 제가 도수 치료를 받아요. 아니, 우리 미래소년 코나님은 팬이라고 하고 사라지셨어. 어쩌면 좋아?